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좀 날려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이 단 하루밖에 없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 선생님도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집에 갔을 때딱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들, 뭐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맛있는 거못 먹는다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또뭐 가보고 싶은 곳, 좋은 곳도 참 많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 편의 영화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장면이 오늘 아까 이제 질문했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흔히 좀 잊고 살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잊고 사는 그런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운을 좀 남겨주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약간의 좀 쉬어가는 타임, 쉬어가는 그런 코너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화는 바로 요겁니다. If Only. 자, 이 영화 본적 있어요? 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서, 뭐, 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먼저 좀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If Only라고 하는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이렇게 개봉을 했었던 영화인데요. 여러분, If Only,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보통 if가 들어가면 뭐 가정법이네, 조건문이네, 문법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가정법과 조건문을 가르는 기준은 시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시제가 없습니다. 자, 알수 있을까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가정이에요. 정해진 게 if only는 가정이고, 반대로 only가 앞으로 빠져서 only if라고 쓰게 되면 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방향성은 if only, 가정이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 언제 가정을 하나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망이나 바램을 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뤄질 수 없는 바램, 이뤄질 수 없는 소망을 의미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영화는 누구의 바램을, 그렇게 간절한 바램을 품고 있을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명장면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듣기도 연습하는 일석이조의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봉리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에요. 보면은 폴 니콜스 그리고 제니퍼 러브 히윗, 이렇게 두 배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남자 배우는 좀 영국 출신이라서 발음이 좀 영국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 이안이란 역할을 맡게 되고요. 제니퍼는 사만사란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뭐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듯 좀 익숙하면 어떻게 된다? 소중한 걸 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남자 주인공도 일에 치이고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여자한테 소홀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 둘이 약간의 어떤 트러블? 그러니까 여자가 서운함을 좀 내비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둘이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여자가 약간 서운한 일이 또 생깁니다. 남자한테 좀 서운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연히 이제 뒤쫓아서 막 뛰어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여자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미안하지. 왜냐면 사랑한 여자니까. 이제 뒤에서 허망하게 이렇게 가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택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던 택시가 이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함께 부딪히면서 엄청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자, 이안이라는 이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끝내 여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그 자책감과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여자를 서운하게 했던 그런 이제 미안함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영화가 그냥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타임루프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예요. 자, 타임루프의 루프가 뭐예요, 여러분? 고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시간 여행에 관련된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타임루프 소재는 그 어떤 특정 시간대에 갇혀서 주인공이 그 시간대에서 반복되는 일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안이라는 이 남자가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기겁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어제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는 있고 안도의 한숨을 그래도 내쉬면서 이제 어제 내가 악몽을 꾼 것 같다라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일에 며칠인가를 봤더니 여자친구가 죽었던 여자친구가 전날 밤 11시에 딱 죽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죽었던 어제의 아침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저녁 11시가 될 때까지 이안이,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든 여자친구를 보호하고자, 불안하잖아,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고자 그 아침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계속 바꿔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어제랑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남자 주인공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바꿔보려고 했으나 운명이라는 건 바꿀 수 없구나. 계속 일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에서 이 둘은 식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또 비가 오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빨리 택시 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딱 잡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택시를 같이 탈 생각으로 남자는 이제 같이 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명대사를 날리게 됩니다. 이 장면이 정말 유명한 명대사를 탄생시킨 그런 장면이고요.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요. 비가 오는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안의 대사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d you since I met you. But I wouldn't allow myself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 I love 뭐라 뭐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I loved you since I met you. I loved you since I met you. 들렸어요? 다시 한 번. I loved you since I met you. But I wouldn't allow myself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자, 이어서 but I wouldn't allow myself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이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쭉 들어볼게요. I loved you since I met you. But I wouldn't allow myself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오케이, 뒤에 내용을 다시 뒤에 내용 들어봅니다. I loved you since I met you. But I wouldn't allow myself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오케이. 앞에 내용은 무엇이었는데 뒤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But I wouldn't allow myself. 내가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오늘까지는 그것을 완전하게 느끼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를 나는 너 만난 그 순간부터 난 너를 사랑했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완전히 느끼는 것 자체를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었다. 뭐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서요. 자, 이어서 얘기합니다. I was always thinking ahead.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지금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I was always thinking ahead. I was always thinking ahead. 들리셨나요? 다시 한번. I was always thinking ahead.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I was always thinking ahead. 한 다음에 이어서 making decisions 까지 들렸죠. 근데 그 뒤가 약간 좀 안 들렸을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always thinking ahead.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Out of fear. 요거였어. Out of fear. 그래서 I was always thinking ahead. I was always thinking ahead.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자,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요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영국식 발음이죠. 영국 출신이라 지금 out of fear. 우리는 미국식 발음에 좀 더 익숙하죠. Out of fear. 이렇게 리을로 뭉개는 소리. 지금 이제 연음이 되면서 이 T가 out. 소리가 아니라 르 소리가 나서 아라 아라
out of fear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하는데 영국식 발음은 T를 딱 끊어주죠. 그래서 out of fear, out of fear 이렇게 발음이 됐었거든요. 자, 뭐 어찌되었던 이 남자가 항상 어땠어요? 앞서 나가서 생각을 했었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서 나가서 먼저 이렇게 뭐 걱정하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지.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그런 결정을 항상 내렸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두려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 was always thinking ahead. Making decisions out of fear. 정말 진심을 담은 그런 고백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사가 정말 명대사예요. 지금까지 길이길이 남고 있는 명대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Samantha, if not for today,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자,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Samantha. 이제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죠. Samantha. 자,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amantha, if not for today,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뭐 today you 이런 건 들렸죠, 정확히.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if not for today, if not for today, if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If not for today, if not for you, 오늘이 아니었다면, 네가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amantha, if not for today, if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아니었다면, 네가 아니었다면,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Samantha, if not for today, if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자, 이렇게 얘기하죠. If not for today, if not for you, 오늘이 아니었고 네가 아니었으면, Samantha, if not for today, if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이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I would never have known, I would never have known,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Love, 사랑을요. 자, at all, at all. 여기서도 at all, to, to, t 발음을 그대로 살렸죠. 우리는 이제 미국식 발음이니까 미국식 발음일 때는 리을로 뭉갭니다. 그래서 at all, at all.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은 at all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네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아니었으면 나는 사랑이라는 걸 영원히 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뭐라고요? So thank you까지는 들렸죠.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you taught me to love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네. 자,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you taught me to love. taught가 뭐예요? taught. teach의 과거 형태 아니에요? teach 그리고 taught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래요. 근데 뭐하게 가르쳐 준? to love. 사랑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너라서 감사해. 그리고 and to be loved. 그리고 사랑을 또 받는 것을 가르쳐 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자, 그렇죠?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요렇게요.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그 사람이어서 고마워.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을 하게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게 가르쳐주기도 한 사람이 너라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이 둘은 같이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는 여기서 제가 스포를 하면 글쎄요, 좀 나 쉬는 날 영화 봐야지 했는데 제가 스포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뒤에 내용은 혹시나 이제 좀 궁금하다는 친구들은 뭐 일주일 동안 공부하다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이번 주에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If Only를 뭐 주말에 한 편 보는 것은 굉장히 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뭐 한 편 보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런 표현들도 같이 한번 또 적용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If Only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2004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예요.
개봉한 지 상당히 됐죠. 근데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또 재개봉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고 있는 그런 아주 명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로맨스 소재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어떤 남녀관계의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그 이상 우리가 뭐 평소에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익숙하기 때문에 잊고 지내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너무 공부에 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작은 것에 연연하게 되죠. 이제 뭐 점수에도 연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은 것에 뭐 속상하기도 하고 할 텐데요. 주변에는 참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도 힘내서 또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캐스트에서 만날게요.